명 두 명을 지금 네네네 잡아 내면서 능림 선수 존재감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TU 팀 지금 궁이 세 개나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뚫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갑니다. 아, 그러나 이게 킬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아직 헬프 유의 소리 방벽이 남아 있어요. 네네. 상황 보고 쓰겠죠? 일단 아끼고 있어요. 지금 위험한 상황처럼 보이는데. 아, 자, 카렌 선수의 리퍼가 잘렸고요. 자, 좋습니다. 어, 아, 자, 자, 좋아요. 자, 자, 파라까지. 아, 정말 아쉽게 됐고요. 아, 그러나 대단합니다. 잡아냈어요, 로드오그. 자, 나옵니다 화물차. 자, 레츠비 팀이 상대 근성으로. 타로... 네. 네. 이게 방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궁극기가 벌써 차 있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활약을 많이 해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TU 팀은 좀 궁극기를 남겨주면서 막아낼 수 있겠지, 네. 막아낼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레츠비 팀이 이제는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방금 보여줬죠. 네. 자, 그리고 이 구간 한정 왕의 길 한조가 정말 좋거든요. 왜냐하면 벽을 통해서 반통을 시키면서 적들을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 골목에서 궁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네, 그러나 부활. 부활 바로 부활했네요. 자, 라인하르트. 그렇죠. 아, 도망을 어디서 가냐. 아, 그러나 리퍼를 따라갔는데 루시우가 처형이 되는. 아, 이 구간 뚫어내기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하는 거죠? 신났어, 나 로드 오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왔어요. 기쁨을 휘어나는 춤 같아요. 자, 궁극기 또 돌았고요. 어, 자, 좋아요. 네, 이 선수가 여기서 숨기면은 파라 견제하기가 어려운데. 자, 리퍼, 리퍼. 자, 네. 아, 이거 한번 빼야겠네요. 아, 들어가나요? 자, 로드 오그에게 끊어집니다. 아, 딜로스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러면 다음 궁극기나 한조의 궁극기를 기다려보는 순간이 공격 기회가 잡힐 것 같거든요. 네네. 자, TU 팀이 지금은 라인을 뒤로 땡기고 있어요.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뒤로 수비 라인을 땡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드림워커 선수가 이제 한번 가자 그러니까 가는 느낌이죠? 와, 완벽하게 지금 들어가고. 자, 리퍼까지 당겼습니다. 네. 자, 거기에 로드오그까지. 야, 이건 뭐 이게 아무래도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상대가 메르시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정리를 해버릴 때 대응이 좋지 않다면은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메르시가 있다면 다시 살려가지고 싸우면 되겠지만. 네, 상당히 라인을 뒤로 빼다가 한번 몰려서 올 때 약속이라는 듯이 굉장히 좋은 거의 그런 쓰나미급으로. 그렇죠. 그렇죠. 정말 없었어요. 자, 딜러 플레임 선수가 끌렸어요 또. 자, 남은 시간 이런 식으로. 네네네. 자, 지금 자 궁 들어갑니다. 자, 2킬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기는 어려 보이는데, 네. 네. 먼 세계를 떠났습니다. 잘 피했어요, TU. 자, TU 팀은 항상 이거네요. 그림이 드림워커 선수의 프리딜을 만들 수 있게 고업 선수의 그렇죠. 서포터. 그렇죠. 고업 선수가 지금 네, 윈스턴으로 대공을 제압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계속 견제해주고 있어요. 그런 캐릭터들의 특성이 다 윈스턴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유효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고요. 네네네. 자, 자, 이걸 카린 선수가 또 잘 잡아줘야 되는데 룸든. 아, 이런 좁은 골목에서 로드 오브 궁은 정말 치명적이죠. 뱀는 선수 방벽 썼지만 자, 자, 다시 한번 부활을 해내고요. 궁이 있었죠. 아쉬워요 지금 다소. 아, 리즈 메르시 나도 총 있다. 자, 남은 시간 1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딱 총이 꽤 아프거든요 또. 네. 아, 이쯤 되면 중요한 게 리퍼의 한 방. 그죠, 한 조까지는 좀 같이 연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고양이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노려야 되는데. 아, 또 이거랑 이거거든요. 또 이거거든요. 자자자. 자, 다시 한번. 아, 아, 네. 그러나 이쪽도 함께 이런 식으로 파도처럼 들어왔다가 밀고 나가요. 그러면 앞에 네. 있었던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끊기게 되고 시간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자, 남은 시간 15초 정도 남겨두고 있네요.
자, 그러나 드림워커 선수가 조금 거리가 있긴 있어요. 자, 메르시도 지금 거리가 있고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나 거리가 좀 머네요. 자, 카렌 선수가 와줬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TU 팀이 냅니다. 자, 전반전 2세트 왕의 길. 일단은 4라운드 1라운드를 가지고 옵니다. 또 마지막에 드림워커 선수가 아주 특이하게 지금 거점에서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아무나 하다가는 사망하니까, 네, 아, 그렇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국립광고 협의에 감사드리고요. 정말 위험해요. 따라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뭐 거의, 자, 이렇게 해서 내부 라운드 1라운드로 갖고 오게 되고요. 뭐 아직까지 탐색전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단은 네, 그렇죠. 레츠비 선수들이 두 명 더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 보여줄지 아직 모르고요. TU는 아무래도 지난주에 손을 풀고서 이렇게 또 다시 화합이 되니까 좀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험을 정말, 네, 경험은 정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 무시 못하죠. 그렇죠. 그 양팀 선수들 분명히 다 잘하시지만 또 약간의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팀 다 모두 응원 네네네.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레츠비 팀이 뭐 강한 펀치를 충분히 날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TU 팀이 비껴나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자, 송설하면 약간 내기는 건데 네. 아, 그래요? 당겨줄까요 앞으로? 저는 지금 뭐 문제가 없는데요. 맵을 탐방할 때마다 한 번씩 그 네네 끊기는 모습이 버퍼링이 걸리네요. 네. 아, 그렇군요. 저 재방송으로 오세요. 저는 멀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번 주에 어디서든 시청하시더라도 여러분 재밌게 보시면 네네네, 됩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 아프리카 유튜브 또 다음 판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도 레츠비 플레임 김경진 선수네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플레임 선수를 또 많이들 찾으세요. 네네네. 다음은 시메트라. 네, 그리고 제가 방금 경기가 끝났을 때 레벨들을 좀 봤는데 TU팀은 거의 다 100레벨이 넘는 모습을 보여줬고 레츠비팀은 아직까지는 100레벨이 아닌 선수들도 조금 있었고 예, 레벨적인 레벨이 차이가 중요하지 있어요.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레벨을 네. 올리는 동안에 쌓였던 그 무의식적인 경험. 맵에 대한 그렇죠. 경험이라든지 경험. 네, 그런 것도 무시 못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시메트라를 기용했어요 레츠비. 네, 그렇죠. 문과 쪽에 지금 뭐 설치를 해두는 것 같은데. 자, 드림워커 좀 견제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견제를 네네 일단은 한쪽한테만 최대한 맡기고 이쪽도 파라 메르시로 한번 방어를 잘 해보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타롯 선수가 지금 파라를 기용했기 때문에 뭐 미러전으로 해서 충분히 뭐 가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뭐 잡진 못하더라도 네네네네. 파라가 파라를 잡기 정말 어렵죠. 그러나 뭐 저번 주에 파라를 많이 잡아내는 경기 많이 보여줬어요. 또 파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 FPS의 그 장르 특성을 많이 살린 캐릭이기 때문에 뭐 일반 유저는 사실 공중전에서 서로 네네. 잡기가 힘들 수 있지만 많이 어렵죠. 선수들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또 그것이 바로 헝그리 FPS 오버워치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바로 구글. 엘프요. 방금은 굉장히 명장면이었죠. 헬프 선수가 그동안 항상 무시나 서포터 캐릭터들을 보여줬는데 그렇습니다. 지원 전문이시거든요. 네. 이성 한조도 잘하시네요. 이 선수는 사실 공격 정말 잘하는 선수가 또 서포터도 잘하는 일부러 서포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팀을 위해서. 한조 궁극기가 이런 식으로 격리를 통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나타났을 때 대비하기가 거의 불가 어렵거든요, 좀. 네. 이거리서 한조 여담저들이라면은 많이 참고해서 사용해보는데 연습을 많이 해봐야겠죠. 자, 그럼 레츠비 팀인데 빨라요. 한조에서 지금 루시우로 바꿨고요. 네. 좋아요. 자, 드림워커 선수 힐러 잘랐습니다, 먼저. 네. 이게 TU팀은 차르미는 최소한의 인원만 두고 나머지는 앞에서 견제를 해가지고 그들이
방어 진영을 못 잡게. 네, 진영을 흔들고 있어요. 타로 선수. 네.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차를 막는 데는 정확하게 기여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조금 앞으로 나가주면 좋을 텐데. 네. 자, 일단은 화물을 운반하고 있죠. 아, 네, 캐릭터를 바꿀 생각인가 보네요. 둘 다 한국 선수들이고요. TU는 이제 팀 유니크니스, 팀 유니크니스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팀 유니크스. 상당히 또 유니크한 또 네, 팀 이름이네요. 노려볼 만한 장면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위더메이커가 보이자마자 바로 고업 선수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인선을 골랐어요. 바로 저격을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자, 라인 아르트 상당히 고립되겠는데요. 아, 뒤에 라인엑스 선수가 라인 아르트가 방패를 안 쓰고 그냥 각클릭으로 다 밀어. 네네네네. 네네네. 그리고 뭐 지금은 라인 아르트가 또 네, 방벽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들어갔어도. 너무 잘해요 TU. 근데 자, 그러나 지금 남은 시간이 이번에 6분 30초. 네. 자, 레즈비 팀이 이거 했는데. 네네네. 터졌습니다. 자, 전반전 1세트 경기와 2세트 경기, 네, 경기 이렇게 해서 네, TU 팀이 일단은 갖고 갑니다. 네. 자, 이거는 하이라이트. 팀원 간의 화합이 더 중요하죠. 네. 뭐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냐는 뭐 이런 우리 그 솔트를 때 나오는 그렇죠. 그런 모습은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다소 의기소침해질 수 있기 때문에 팀장이 이렇게 팀원을 좀 다독여가지고 지금 쉬는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충분히 좀 풀고서 이제 2세트 다음 후반전 1세트 2세트 경기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은 TU팀이 일단은 1세트를 최종 스코어를 갖고 가게 됩니다. 자, 잠시 휴식을 거치고 후반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식 시간은 55분까지. 네, 리더님. 네, 55분까지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U팀 대 레즈비팀의 후반전 경기 지브롤터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이 되는 대로 경기는 시작하겠고요. 더 후반전도 힘차게 해보도록 하죠. 아마 레츠비 팀 쪽에서 많은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는 지금 시작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있는 과정.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회의가 된 것 같네요. 자, 카운트다운 들어가고요. 아마도 이번 경기에서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은 네네. 네, 아까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영웅 픽에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TU 팀은 또 어떻게 또 다른 변칙적인